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갑니다. 지난주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박사님께서 10대 뉴스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국내 경제를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국내 증시 전망으로 한번 최 박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2부 주제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월가에 또 등장한 유포리아, 이 시사점은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코스피, 과연 그러한 내년이 될지요. 미 증시, 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스완급 테일 리스크가 있다면, 이런 내용인데, 예, 박사님, 저 요새 이제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유포리아. 아, 이거 의학 용어예요. 그거 아셨어요? 원래 이 의학 용어다. 경제하고 이 증권하시는 분들이 네. 이 차용을 그대로 그냥 많이 해요. 뭐 한계, 그다음에 균형, 균형주요. 케네가 경제표 만든 케네가 의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수액이 딱 맞아지는 상태. 그래갖고 그게 수요 공급으로 갔고요. 이것도 의학 용어입니다. 유포리아. 네. 그러면 의학에서 어떤 상황이 유포리아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실을 까먹고 그게 앞에 꼭 나와요. 현실을 까먹고 지금 정서적이나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 도취되어 있는 상태. 요거를 이제 유포리아라고 그러고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저 불확실성의 시대 그 쓰신 갈브레이스. 갈브레이스 그 네, 썼고 골드만삭스가 2007년도부터 쓰면서 이게 유행됐고요. 이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갖다가 뭐 동물 농장을 만들어요. 뭐 블랙스완이, 코뿔소니, 뭐 다 소, 뭐 그래서 근데 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증시에서는 고점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도취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최근에는 recent effect라 그래서 현재에 굉장히 좋잖아요. 미국 증시가. 네네. 그 관점으로 보는 상황도 유포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야.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증시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그러면은 제가 이 단어를 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네. 별로 틀리진 않았네요. 저는 이게 의학 사전을 보면은 뭐 도취 예지는 그렇죠. 행복감 네. 극한의 행복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항상 떠오르는 거는 그 영화의 그 뭡니까 그 약간 약한 상태에서 그 눈이 풀려갖고 몽롱한 그렇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어감이거든요. 네. 네. 근데 또 하나 이 단어가 나오고 나면은 장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끝이 안 좋았거든요. 제 경험상 이 유포리아라는 단어가 그렇죠. 등장하고 나면은 투기적 고취감이 됐죠. 아, 그런 의미다.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오버슈팅들을 하셨는데 그럼 뭐 이제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금 저 물어보려고 그러신 게 내년도에도 미국 증시 좋냐 마냐 그거 물어보시는 그 말씀이죠. 묻고 따블로 가 이거죠. 여기서 또 네, 묻고 따블로 가야죠. 이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숫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코스닥이 아 코스닥이 죄송합니다. 다우지수가 다우가 예. 지금 뭐 22.2% 예. 네, 올랐는데 연간으로 20% 오른 해 다음 해에는 항상 9%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30%를 넘었을 때 항상 11%대 다음에 나스닥이 또 올라줍니다. 올해 지금 나스닥만 31.6%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S&P 500 하면은 지금 예, 20%가 넘었을 땐 다음에 11.2%가 오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론이 내년도에 아, 역사적으로 그러고 네. 나서 예외가 없었다. 쭉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탄핵이 있었잖아요. 네. 아유야 클린턴 시절하고 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탄핵 끝나자마자 7% 올랐잖아요. 클린턴 때는 어떻게 했냐면 1개월 첫째 달에선 18.9%가 올라요. 주식이. 네. 네네네. 그다음에 3개월에 46%, 1년에 39%로 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이 다른 설명보다 이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오늘 아침에 뭐 크게 질렀더라고요. 내년도 3,500 간다고. S&P 500이. 네. 거기다가 뭐 그러더니까 또 딴 데는 3,600 뭐 질르고 지금 뭐 정신 없어요. 지금 뭐 부르는 게 값인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3대 지수 다 또 사상 최고 신고가 갱신하고 갔죠. 그러니까
도치된 것 같아요. 도치됐고 여기서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도치되는 데는 뭐 주사라도 한 방 맞아야지 이제 그 하잖아요. 근데 주사를 무슨 주사를 맞았냐면 FOMC가 한 방을 놔줬죠.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예, 그거 예. 영향 없을 거야. 예. 그거를 시장을 안심을 시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더 지금 도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올해처럼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완만한 상승세는 그대로 갖고 갈 것 같다. 그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과거에 예외 없이 이 정도 올랐으면 그 다음에는 이 정도는 올랐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다가 뭐 털을 달기는 뭐 합니다만 근데 뭐 기록이라는 건 항상 깨지려고 있는 거니까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일 좋은 거는 내년에 물가가 또 올라줘요. 지금 네, 네. 전망이 지금 2%대 하자니까 네. 2.3%대 가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이 견조한 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년 이래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그럼 더 바랄 게 없죠. 인플레이션도 적당하게 해줘. 쭉쭉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비자들이 지금 돈 좀 쓰시잖아요. 네. 미국은. 예. 그 소비세가 소비 그 뭐 내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더 간다. 묻고 더블로 가.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1년 내내 갈 거냐?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대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반기에 한 5에서 7% 정도 상승하라고 하반기에 가서는 대선 이런 리스크를 통해서 조금 정체성을 가지는 부분들로 저는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너무나 지금 몇 년째 이제요? 11년째 지금 뉴욕 증시가 강세장이잖아요. 네네네. 피곤하죠. 뭐 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란 것도 있을 있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자 미국 증시 묻고 더블러가 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월가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내년에는 그래도 선진국보다는 그동안 조금 다소 처졌던 신흥국 쪽이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나을 것이다. 이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그건 G2 버려라. 뭐 그런 G2를 버려라. 네, G2를 이제 버려야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피로감이 너무 쌓여있고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네. 뭐 지금 아시겠지만 퍼가 18배예요. 네, 18, 19도 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소위 말하는 신흥국들은 그 사이에 쫓아와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대개들 25%에서 40% 정도 지금 가격이 싼 상황으로 좀 돼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회복구매 경기가 회복될 때는 항상 세계 증시의 수익률이 미국 증시의 수익률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이 뭐 투자의 결과들을 낳을 수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끝에 두 줄이 나와요. 한국 거하고 일본 거 사라고. 한국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신흥국은 아니지만 미국 말고 사야 되는 부분들의 코리아와 재팬 그리고 설명은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다. 이러한 평가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조금 뭐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11월 벌써 시작됐어요. 11월 달에 신흥국으로 지금 유입된 이 달러 자금이 한 120억 달러 됩니다. 네. 미국에서 빠져나온 게 9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신흥국으로 자금들이 흘러가는 그런 물꼬가 지금 11월부터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근데 신흥국으로 가면 조금 왠지 조금 불안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배당을 많이 하는 부분들로 좀 신흥국에서는 찾으시는 게 수익률 보장에는 조금 더 유리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야, 저 난들이 지금 막 눈이 막 돌아가면서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 90억 달러가 빠지면서 신흥국 쪽으로 120억 달러가 예. 들어왔다. 11월에 그 와중에도 11월에도 미국 지수는 계속 쭉쭉 올랐다. 그렇다면은 빠져나온 돈은 뭐며 계속 지수를 갖다가 밀어 올린 돈은 뭘까? 즉 제 얘기는 그 꼬리표를 한번 살펴보는데 빠져나온 돈이 선수일까?
아니면 이 시점과 이 레벨에서 사자고 들어오는 돈이 선수 돈일까, 스마트머니일까? 지금 그 생각도 한번 해보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쿨로 이 저 주안점 어디냐면요. 지금 서브제로 채권이 2조 달러나 지금 뭐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서브제로라 채권에 마이너스 채권, 마이너스 채권들의 지금 현재 뭐 6조에서 8조 정도 있던 것이 지금 2조 가량이 지금 이제 증발이 됐다는 거죠. 뭐 다 이제 뭐 환전을 하든가 뭘 하든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금리가 지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이제 피로감도 있지만 이게 0.25, 0.5 내려서는 움직이지 않는 경제가 됐고요. 아, 예. 뭐 과거에 미국 같은 데 보면 한 번 이 뭐 인상기나 인하기로 갈 때는 13.5의 정도를 연속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찔끔찔끔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뭐 6%까지 내린 적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지금 뭐 갖고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러한 지금 뭐 주식 시장의 형태가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지금 이쯤에서 앞선 1부에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제가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하는 저도 화가 나니까. 뭐냐 하면은, 자, 박사님이 미국은 묶고 더블로 가 정도 하셨고, 미국이 그렇게 좋은 와중에 신흥국은 더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월가의 견해에 공감을 하셨고, 그리고 자금 흐름에 있어서도 하다못해 그 흔히 말하기 좋아하는 걸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할 만한 채권 쪽에 돈이 이쪽으로 올지도 모를 정도다 얘기하고 있고 일부 박순창 교수님하고 얘기하던 중에는 뭐 한중일 간의 FTA도 논의되기 시작하고 뭔가 또 새로운 경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같은 이런 와중에 미국은 어제도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오를 장이면은 이케가 되겠습니까? 배고플 때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반찬은 네. 배고픔입니다. 이게 허기질 때야 뭐. 네, 골이 깊어야 이제 산도 높아지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그런 의심을 많이 했죠. 왜, 어떻게 이게 도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그 확신을 갖게 된 게 오 미국 10년물이요 1.922까지 갔어요. 네, 금리가 네, 네, 네. 이거는 미국 경제 앞으로 굉장히 좋다는 그러한 신호로밖에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뭐 1.34 정도에서 1.9까지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기 10년물이기 때문에 장기이기 때문에 네. 장기의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고 결국 이제 2019년도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나홀로 호황 미국. 혼자서 달려갈 것이냐 그랬는데 내년에도 또 앞장서서 향도 역할을 좀 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모든 이제 뭐 기관들에서 보면 내년도가 지금 사실 뭐 3.0에서 3.1로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 신흥국 위주로 지금 올라간다는 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국외 증시 시장에 뚜렷한 지금 징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내년에도 우리 국내 증시를 얘기할 때 반도체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을까요, 박사님? 있어요. 있습니까?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뭐 구조나 이런 거 할 때 네. 그리고 증시에서 항상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복귀를 해보면 항상 대장주가 있었어요. 우리 2600 갈 때 바이오가 쫙 밀고 갔잖아요. 글쎄요. 그리고 이제 뭐 할 때 뭐 차화정 가기도 하고 뭐 쭉쭉 가고 예, 반도체가 예. 또 끌어주고 예, 예. 뭐 올해 이제 뭐 분석을 해보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쁜 거 그다음에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바이오의 부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굉장히 몇 사람이 좀 모여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니콘 기업이 11개가 있다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1개요? 11개랍니다. 1조 원 가치가 넘는 회사가 11개인데 한국 증시에 상장한 회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 11개 중에 상장사가 없다고요? 한국 증시에. 아, 한국 증시에. 네. 그러니까 딴 데 나가 있다고요? 딴 데 나가든지 비상장이든지. 딴 데 나가 있 딴 데 올라가 있든지 비상장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에게 휘둘리는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좀 싫은 거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잘 안 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겠죠. 좀 박하게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이 타국가 대표에서
지수 상 이 상승률이 좀 처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런 면면들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은 대장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개 유니콘 기업에서 몇 개씩 나눠서 뭐 기업이 뭐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특히 이제 지금 유니콘 기업에서 가장 걱정한 건 경영 방어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예, 새로운 돌파구를 찰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11개의 예, 유니콘 기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실 우리가 작년에 예, 뭐 수익률이 굉장히 나빴던 게 뭐냐면 2019년도 글로벌 트렌드가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였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전혀 우리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유니콘 기업 보세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트렌드에 쭉 가야 되고 사실 지금 투자하신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로 왜 다른 나라는 잘 되는데 우린 거기 못 올라탔지. 이게 2019년도 화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적으로 이런 글로벌 트렌드하고 이 산업적 구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트렌드에도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볼 수 있는 유니콘 기업들 이런 부분에서 레버리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11개 중에 뭐 한두 개라도 뭐 밝히실 만한 아니 그건 나 있죠. 뭐 쿠팡부터 해서 위메프에서 쭉 뭐 이런 뭐 사실 배달의 민족도 지금 뭐 4조에 팔렸습니다만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독일에 상장한 게 되거든요. 독일 회사에서 사갔으니까 등등을 해서 뭐 다 회사마다 다 이제 상장 준비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뭐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 못하는 이유들에서 잘 모니터링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적절한 보호를 해주면 우리 증시 와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 2.4%까지 한다 그러면 내년도가 1920조 GDP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우리나라 GDP하고 20% 이상이 차이가 안 났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2.4%의 경제 성장률 갔을 때 상승할 수 있던 여력은 15%에서 16% 지금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저 PBR이가 0.8인가요? 0.9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보면 월 이 물동량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대금들을 보면 평균 4.8조 씁니다. 근데 2018년도면 6.7조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의 자극을 주었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없고 여쭤야 될 건 많지만 박사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하자면 저의 이 개인적인 뭔가를 좀 한번 교정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쿠팡을 언급하셨는데 네. 유니콘 쿠팡이 1위죠. 네. 쿠팡의 지금까지의 경영 방식 박사님께서는 거기 이렇게 뭐 점수를 손을 들어주십니까? 소위 뭐 말하는 그건 이제 그거는 예. 각 회사마다 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책 당국하고 잘 머리를 맞대서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뭐 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러면은 유니콘 기업이 그렇게 해서 상장하고 성공 스토리를 쓰면 유니콘 기업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네. 아니. 제가 그렇게 엽듣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그 뭐 소위 말하는 번개보다 빠른 어떤 배송. 그러나 암만 이렇게 봐도 과연 저 회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드는데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남들 다 죽인 다음에 뭐가 남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좀 예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저기 내년에 내년에 환율 갖고 조금 더 시끄러워질 것 같은 느낌 드는 게 왜냐하면
절친이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요즘 환율 관련한 언급이 잦아지셨어요. 잦아지죠. 그래서 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번역기로 돌리면 네. 1분기, 2분기까지는 달러 약세화 하실 것 같아요. 하고 근데 미국이 달러 약세화를 가는 건 결국은 이 쌍둥이 적자, 뭐 무역 적자나 재정 적자가 뭐 있을 때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동조 아주 완전히 뭐 탈동조화가 됐고 네. 우리가 위안화하고 딱 붙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중국도 이제 경제 공작회의에서 나온 게 안정성인데 금융의 공급망 쪽의 안정성을 굉장히 구축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원달러 이제 환율로 가지만은 위안화에 동조된 원화. 만약에 트럼프가 환율로 중국을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금리 이거는 영향 없을 것 같아요. 환율이 훨씬 더 하는데 환율로 다스린다 하시는 말씀은 위안화를 갖다 절상적으로 그렇죠. 다그친다 말씀이죠. 예. 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이 순간에는 위안화 쫓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실 금리보다도 환율이 걱정이 많죠. 다그친다고 해서 위안화가 절상될 만한 위안화가 강세를 갈 만한 펀더멘탈인가요?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돼야 그 뭔가 이 정책적으로 푸시하는 게 현실화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금융업의 공급 측 거기에 개혁을 하겠다는 거고 안정화를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걸로 읽었거든요. 어떤 시도든지 지금 하고 사실 이제 지난주에 또 중국에 계신 분들하고 네. 뭐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방은행들의 지금 부도율이 글쎄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예. 걸 봤을 때 안정 그다음에 개혁 특히 금융업의 개혁 그렇다면 결국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은 이래저래 선거의 해입니다. 박사님. 그죠? 예. 우리도 총선 있고 저는 뭐 미국 대통령 선거 4년 만에 오는 건데 혹시 참 선거해라 하면서 이런 질문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 없습니까? 오, 지금 그거는 이제 아베 국내 정치를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아베 총리가 아베 수상이 내년도 이 사주팔자가 안 좋습니다. 네, 이제 이 천년 대운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내년에 안 좋다는 사람이 왜 이리 많지? 아니 트럼프는 좋아요. 아 그래요? 내년이 지혜해야 하니까 힘센 흰지혜 해입니다. 그래서 강한 지도자가 냉철한 이성으로 재물을 증식하는 해. 그래요? 딱 트럼프에 맞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이것도 뭐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면 그렇지만 4월 4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네. 그 위기만 넘기면 트럼프는 재선된다. 4월 4일과 5월 5일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기가 한번 오는데 위기가 오는데 그것만 네, 잘 넘기면 잘 된다. 그럼 이제 그 위기가 뭐냐? 블랙스완이 뭐냐? 아하. 아 이게 뭐 우크라이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 비리가 아니겠느냐 가족이 연루된 비리가 뭐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뭐 지금 대선 캠페인을 시작한 상황에서 굉장히 단도리를 하고 있어서 또 살짝 앓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큰 블랙스완은 이제 북한의 행동이라고 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든도 이겼고요. 네. 네. 워렌도 이겼고 그다음에 블룸버그도 14% 이상을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선 투표를 해보면 지난달만 해도 다 거꾸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탄핵을 지나오면서 집도끼들이 결집된 그런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샤이 트럼프들이 아주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기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블랙스완 그리고 뭐 네. 북한 변수는 글로벌 증시에도 블랙스완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증시에 내년에
꼭 이렇게 요거는 한번 지켜보자 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혹시 더 없을까요? 이제 사실 뭐 한국 그 증시의 뭐 대입을 해서 보자면 한국 주식시장이요 글로벌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업 실적의 변수로 돌아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낙관론이 많아요. 이거 뭐 반도체가 뭐 펄펄 날 것 같은데 네. 슈퍼사이클 아닙니다. 아직은. 네. 불확실성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이제 가고 있고요. 지금 착시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들이 미국 보니까 펄펄 날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유포리아가 지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투자 조언을 해드린다면 1년치 뭐 전망한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년도는 분기별로 갑니다. 분기별로. 네. 100%입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그렇죠. 끊어쳐라. 끊어치셔야죠. 이거는 넘기려고 하지 마라. 네, 절대로 안 해주고. 아, 올해도 보세요. 뭐 2,400 전체가 다 2,400 간다 그랬는데 2,252가 됐고요. 한 해만 전해만 가보십시오. 3,000 간다 그랬는데 3,000 갔습니까?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는 이 분석은 지금 굉장히 오류를 갖고 올 수,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해가 2020년이거든요. 낙관론 버리시고요. 분기별로 아주 방망이 짧게 잡고 치시는 게 내년도는 부자 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 마켓 리더 이거를 자주 보시면 이런 이 깨알 같은 정보들 많이 드리죠. 예, 아유 알겠습니다. 박사님하고는 항상 또 이렇게 유쾌하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2020년 증시 전망 어떻게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2020년 세계 증시를 다 짚겠습니까? 내년에 또 1월에 갔어도 계속해서 또 새롭게 편성해서 또 여러분 모셔서 짚어나가야 되는 시장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올 한 해 또 이렇게 마켓 리더를 갖다가 성원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최 박사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